당구 박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강민구 선수의 PBA 챔피언 포인트를 당구 박사 유료 앱에 수록했다는 동영상을 업로드 했는데요. 다들 보셨습니까? 앱 사용자분들에게 당점과 두께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배치도에 맞춰서 공을 놓고 저도 연습해 보았습니다. 쳐보기 전에는 회전을 많이 주고 두껍게 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TV 중계에서 나온 강민구 선수의 당점이 중상단으로 보여서 중상단 당점에 회전을 조금 줄이고 쳐보았더니 한 번에 성공했습니다. 뭐, 그 다음부터는 다른 당점을 사용해 보았는데 모두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이런 배치에서는 강민구 선수처럼 회전을 줄이고 중상단 당점으로 치는 게 가장 쉬운 해법인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왔는데 마지막에 아주 신중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키스 잘 빼냈고 갑니다. 구. 자, 강민구 선수가 드디어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후 저도 앱을 보면서 강민구 선수의 우승 샷을 연습하다 보니까 이걸 강민구 선수가 어떤 생각으로 쳤는지 직접 물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당구 동호인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당구 해법에 정답은 있는가? 이런 거잖아요. 반드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고수들, 즉 프로 선수들은 어떤 생각으로 치는가 이런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죠. 그쵸? 그래서 제가 강민구 선수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마음먹고 연락을 했는데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줘서 여러분들과 대화 내용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획을 하는 것도 범상치 않지만, 진짜로 실행에 옮겼다는 것도 대단하죠. 도움이 될것 같다면, 미리미리 구독, 좋아요 누르고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아나운서의 관점이 아닌, 당구 동호인의 관점에서 강민구 선수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시청하시고, 당구 실력 향상에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포인트 있잖아요, 마지막에. 네. 그때 그 배치 기억나세요? 네. 예, 당구 박사 앱에는 역대 챔피언들의 그 챔피언 포인트를 이렇게 수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강민구 선수의 우승샷도 수록을 했는데 그게 비껴치기성 뒤돌리기였잖아요. 그쵸. 예. 그 상황에서 어떤 생각으로 치셨어요? 그냥 뭐 어렵진 않아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네. 예, 그런 것도 무슨 시스템 같은 거를 치시나요? 아니면은, 네, 저는 시스템 그렇죠. 아, 그 배치도요? 예. 예. 제가 그거를 수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점도 좀 알아야 될것 같아가지고 쳐봤는데, 당점은 중상단에 회전은 좀 줄여서 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원팁 방법이 반 정도. 맞나요? 네, 원팁 반 정도 주고 쳤어요. 아, 원팁 반 정도에. 예. 아, 예. 저기 평소에 연습은 어디서 하세요? 저 오창이야. 아, 그래요? 거기 가면 뭐 아까 게임을 치셨다고 하는데 뭐 손님들하고도 치기도 하고 그러시나요? 네. 아, 그러시군요. 예. 네. 하루에 연습은 몇 시간 정도 하세요? 아, 그렇게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공한 2시간 정도 혼자 치고, 예. 그리고 게임은 한 3게임 정도? 아, 그래요. 오창이야 무슨 클럽인지 얘기해도 되나요? 네, 죽방당구 클럽. 아, 그래요. 예. 청주 출신이시더라고요. 제가 인터뷰하기 전에 어제 검색을 했더니. 네. 그러면 청주에서 제일 잘 치는 선수로 옛날부터 좀 이름이 나 있었습니까? 한 15년 정도 전에? 예. 혹시 뭐 청주 출신으로 또 강민구 선수처럼 좀 유명한 선수가 또 있나요? 그전에는 이제 김윤석 회장님이 제일 유명했었죠. 당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셨던 분? 예. 아, 그러셨군요. 예. 혹시 당구 선수 중에서 좋아하는 선수가 있으시다면 그 선수의 어떤 면 때문에 좋아하세요? 뭐다 스타일적으로 틀려가지고 뭐 멘탈적인 부분하고
이런 모션이나 이런 거는 야스퍼스를 좋아하고 예. 테크닉이나 이런 거는 쿠드로공을 좋아하고 정교함 같은 거, 아, 이 선수 진짜 정교하게 침착하게 잘 친다는 것들은 뭐 필리퍼스 좋아하고 모든 그리고 또 사람이나 정교함이나 그리고 스타일 같은 거 좋아하는 건또 사파타도 좋아하고 뭐 이렇게 또 틀려요. 예. 아, 그러시군요. 시스템을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시스템을 몇개 정도 알고 계세요? 아,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시스템이 아닌 걸로만 한 24개, 5개? 어우, 그렇게 많이 알고 계세요? 네. 그거는 직접 개발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쵸, 어디? 제가 만든 거죠. 아, 그러세요? 네. 그러시면 뭐, 그 24~25개를 다 게임에서 활용을 하시겠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감각적으로 많이 치는 단계죠. 아, 그냥 어차피 라인이 안 이용해도 라인이 보이기 때문에. 예. 혹시 20점에서 25점 사이에 있는 당구 동호인이다. 그러면 네. 시스템, 어떤 시스템 필수적으로 한 3개나 5개 정도만 알아야 된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뭐 뒤돌리기 볼 시스템, 네. 그리고 뭐 빗겨치기 볼 시스템, 예. 옆돌리기는 이제 그 원쿠션 시스템이 또 따로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있고 뭐 앞돌리기 시스템 이렇게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죠. 뒤돌리기, 옆돌리기, 앞돌리기, 빗겨치기 이런 거에 관련된 기본적인 시스템은 알고 있어야 된다 예,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그런 공들이 기본 공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저희 당구 박사 앱을 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아, 대충 내가 처음, 얘기만? 예, 아직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아, 그러세요? 예, 저희 당구 박사 앱이 뭐냐면 스마트폰에서 예. 이게 선수들이 친 배치도나 뭐 네. 뒤돌리기면 뒤돌리기 이런 게 배치도가 있고 네. 그거에 맞는 해법과 관련된 궤적, 경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서 그거 네. 보고 연습하도록 이렇게 하는 안내해 주는 앱이거든요. 네. 뭐 그런 게 있으면 도움이 될까요? 뭐 도움 될수 있겠죠. 예. 그것들이. 뭐 당구라는 건 발전을 하려면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죠. 예. 예. 연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게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하점자는 연습이 더 중요하죠. 아, 그렇군요. 고점자는 게임이 더 중요하고. 예. 저희가 그좀 전에 말씀드렸던 당구 박사 앱에 네. 뭐 다른 챔피언들 우승 샷과 함께 챔피언들의 어떤 캐릭터 이미지 같은 거 조금 쓰고 있어요. 네. 사진은 쓰지를 않고 네.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강민구 선수의 이름과 캐릭터를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허용해 주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아, 싶네요. 네, 나, 뭐, 괜찮아요. 저는 그런 거 아, 되게 그러세요? 신경 안 써요. 저는 괜찮은데, 모르겠어요. 회사는 뭐, 문제 삼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예. 저는 괜찮아요. 아,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당구박사라는 이름으로 앱뿐만이 아니라 홈페이지하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네. 옛날에 우승하신 분들하고는 메신저 같은 거로 인터뷰를 해서 네. 실제로 그 상황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으로 쳤는데 잘 득점이 됐다 이런 거를 제가 저희들이 당구 동호인들한테 그런 게 재밌지 않을까 해서 알려드렸는데 전화 인터뷰는 처음이거든요. 예. 그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혹시 뭐 그래도 당구 동호인들한테 좀 해주실 만한 조언이 있으시다면, 예를 들어 뭐한 20점에서 25점 대상으로 좀 범위를 그냥 뭐, 줄여가지고. 예, 당구는 연습만이 살 길이죠. 뭐, 모든 스포츠가 다 그렇지만 너무 급하게 늘려고 하시는 것보다 연습을 예. 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늡니다. 그러니까 예. 자신이 얼마나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뒤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예. 뭐 너무 마음 졸이고 뭐 너무 급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충분히 보수가 될수 있어요. 예. 다시 한번 우승 축하드리고요. 예, 인터뷰에 감사합니다.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네. 예. 강민구 선수의 인터뷰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들은 내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점자는 연습이 중요하고 고점자는 게임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가장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당구 박사는 당구 지도사 연수 과정에서 앞에서 말한 내용을 체육학 박사로부터 들었는데요. 강민구 선수도 같은 말을 하네요.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근데 클럽에서 보면 연습보다는 게임을 많이 치죠. 여기서 말하는 연습이라는 것은 같은 배치의 반복 연습을 의미한다는 것은 다 아시죠? 핵심적인 배치를 반복 연습하는 데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앱입니다. 20점 이하 하점자들은 무료 앱으로 연습하시고요.
20점 이상 중점자들은 유료 앱 다운로드 받아서 프로 선수나 다양한 배치 연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민구 선수의 연습구장이 충북 오창에 있는 죽방 당구 클럽이라고 합니다. 신청을 하면 하루 3분 한정으로 게임도 가능한 것 같으니까요. 가까이 계신 분들은 죽방 당구 클럽을 방문하셔서 강민구 선수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전달하고 레슨 게임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신 강민구 선수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성적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죽방 당구 클럽 방문하실 때는 당구 박사 보고 왔다는 말도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당구 동호인 여러분을 대신해서 다른 선수들에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당구 박사는 당구 동호인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있죠? 구독, 좋아요. 고맙습니다.